지렁둥이 지렁둥이 너무 예뻐요. 얘는 어느 날 진짜 쫙 하고 나타났네요.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현관에 버려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누가 안 데리고 갔나 설마 그랬더니 처음에는 음식도 안 먹고 그냥 사람만 보고 아무 뭐 움직이지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. 그럼 놀자 뭐. 사실 개들이 한번 그 애착 한가를 맺으면요 주인이 어딜 가면요 아파 죽을 만큼 통증이 심해도 계속 따라갈 거예요. 근데 지금 CCTV를 보면요 전혀 그런 반응이 보이지 않네요. 그럼 이 둘은요 전혀 애착 관계 없었다. 하고 있으니까 병원비도 좀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쪽에 버려두면 좀 잘 키울 것 같아서 버리고 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이게 다리야. 안녕. 거의 그 뼈를 익서기로 갈아는 것처럼 우뚝뚝 이렇게 완전히 그 분쇄 골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 골절이라는 상태고요. 그렇게 많이 아팠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희한테 얼마나 참았을까 싶으니까 되게 미안하고 못 알아차려서 정말 더 미안하고. 그만해. 아, 마음이 아파 죽겠다. 수술은 잘 됐고요.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될 것 같아요. 1호이가 워낙 성격도 좋고 좀 잘 견뎌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아이고 다행이다. 잘했다 잘했다. 아이고 잘했다. 오메 오메 세상에. 오메 내 강아지. 참말로. 이제 퇴원하면 저희 마을에서 잘 키워야죠.